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미 전역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여성과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아시안 혐오 증오 범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당수가 버스 정류장 또는 대로 한복판에서 발생하지만 정작 사건이 이뤄져도 목격자들이 방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김경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3월 뉴욕 길거리에서 아시안 여성이 아무런 이유 없이 무자비하게 짓밟혔습니다. 계속되는 폭행에 기절했지만 주위 사람들은 못 본 척합니다. 지난달 LA 한인타운에서도 낮 12시 70대 한인 여성이 5분간 폭행 피해를 입었지만 도와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크래쉬는 한 번도 안 누르고 그냥 간다라는 게 조금 그게 좀 그 순간에 너무 서운했어요.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이 이리 뛰면서 가길래 저거 잡아달라고 저거 잡으라고 나쁜 사람이니까 잡아달라고 소리 지르는데도 아무도. 최근 뉴욕에서 아시안 여성들이 거리에서 폭행과 폭언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I tried to crawl away, so my nails started bleeding too. I called for help, and there were bystanders, but I think they were too shocked to do anything. For me, because you know, I grew up around here. This is my home. So when people like say, "Oh, go back to your country," this is my country. This is my city. 아시안 아메리카 정의진흥협회 AAAJ는 LA 지역에서만 코로나19 확산 이후 약 4천여 건의 아시안 혐오, 증오 범죄 피해자들의 사건이 신고돼 사회적 변화를 위한 대응에 나섰습니다. 아시안 아메리칸 정의진흥협회 LA 지부는 증오 범죄 피해자를 목격할 경우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 다섯 가지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목격자들이 도울 수 있는 다섯 가지 현명한 방법으로는 증오 범죄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피해자와 대화를 시도해 가해자의 주의를 돌려 돕는 것입니다. 둘째는 피해자를 돕기 위해 주변 사람 찾기. 셋째는 상황이 끝난 후 피해자 돕기. 넷째로 직접 대응하기. 마지막으로 다섯째는 사건 현장을 사진이나 영상 촬영으로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거 당했을 때 본인들은 당황을 하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일 도움이 됐던 게 제3자가 목격자나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개입을 하면서 상황이 더 악화가 되지 않게 해주고 또 본인에게 도움이 되게 그런 역할을 해준다고 해서 이게 중요하다는 걸 저희가 느꼈거든요. AAAJ는 아시안 혐오, 증오 범죄 피해자를 줄이기 위해 지역사회의 홍보와 교육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미네아폴리스에서 조지 플로이드를 사망케 한 전직 경찰관 4명이 연방 범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연방 대배심이 플로이드 체포와 사망에 연루된 전직 경관 4명을 민권을 침해한 혐의로 기소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민권은 경찰에 의한 불합리한 억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대배심은 이들 경관들이 플로이드가 위태로운 상황임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의학적 구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혐의도 기소에 추가했습니다. 법무부는 경관 데릭 쇼빈과 알렉산더 킹, 투 타운은 각각 두 건의 혐의로 토머스 레인은 한 건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배심은 피의자의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로 대배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가 기소하기에 충분한지를 판단해 기소 결정을 내리며 이후 검찰이 재판에 넘깁니다. 앞서 쇼빈은 주 형법 차원에서 기소돼 세 건의 살인과 한 건의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주 법원은 다음 달 25일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쇼빈은 이제 주 형법에 이어 연방법 위반까지 추가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미국에서 처음으로 백신을 개발해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던 화이자가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정식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CNN과 뉴욕타임스 등 미국 언론들은 화이자 바이오엔테크가 오늘 연방식품의약국 FDA에 16세 이상 성인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사용을 정식 승인받기 위해 효능과 안전성에 대한 자료 등을 제출했다고 전했습니다. FDA에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정식 승인을 요청한 것은 화이자가 처음입니다. 화이자는 앞서 지난해 12월 11일 FDA로부터 긴급 사용을 승인받았습니다. 긴급 사용과 정식 승인은 차이가 큽니다.
긴급 사용 승인은 공중보건 위기가 닥쳤을 때 내리는 일시적 조치로 정식 승인보다 절차가 까다롭지 않습니다. 만약 화이자가 정식 승인을 받게 되면 중앙정부를 통해서가 아닌 다른 의약품처럼 코로나 백신을 직접 시장에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회사나 정부기관 등이 피고용자에게 백신 접종 증명을 요구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인 근거도 마련됩니다. 화이자는 지난해 12월 14일 첫 코로나19 백신 배포를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모두 1억 7천만 회분의 백신을 미 전역에 공급했다고 밝혔습니다. LA 카운티 내 젊은 층들의 백신 접종률은 아시안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이 발표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자료를 연령대와 인종별로 나눠 살펴보면 백신을 최소 한 차례 이상 접종한 16살에서 29살 사이 아시안 여성 비율은 65%로 가장 높았습니다. 같은 연령대의 아시안 남성도 57%로 뒤를 이었습니다. 젊은 백인 남성과 여성 백신 접종률은 각각 43%와 51%였고 미국 원주민의 경우 남성과 여성이 각각 53%의 접종률을 기록했습니다. LA 카운티에서 백신 접종률이 가장 낮은 인종그룹은 16살에서 29살 사이에 라티노와 흑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연령대의 흑인 남성은 단 18%, 흑인 여성은 20%만이 백신을 한 차례 이상 맞은 것으로 조사됐고 라티노 역시 남성 24%, 여성 31%로 낮은 비율을 나타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 바바라 포레어 국장은 코로나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백신 접종률이 개선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노력해야 할 부분이 많이 남아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욕시가 관광객들에게 코로나19 백신을 무료 접종해주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제휴사 뉴욕 KBTV가 보도합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브리핑을 통해 뉴욕 내 주요 관광지에 이동식 백신 접종소를 설치한 뒤 관광객에게 접종해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빠르면 이번 주말부터 시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관광객들은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건 아니라며 백신 접종 여부를 추적할 계획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시는 타임스퀘어, 브루클린 브릿지, 센트럴파크 등의 명소에 이동식 접종소를 설치해 관광객들에게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관광객들에게는 1회 접종만 필요한 존슨앤존슨 백신을 접종할 계획입니다. 화이자, 모더나 등 백신은 2회 접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미국 전체 성인 중 백신을 최소 한 차례 맞은 사람은 57%에 이르며 뉴욕시는 전체 평균과 비슷한 50% 접종자 360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다음 달 말까지 총 500만 명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마치겠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습니다.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뉴욕의 정상화 속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앤드류 코먼 뉴욕 주지사가 오는 9월 14일부터 브로드웨이 공연을 100% 재개할 것이라고 선언한 데 따라 총 41개에 달하는 브로드웨이 공연장은 4개월여 뒤부터 완전 정상화가 가능해지게 됐습니다. 팬데믹 선언 다음 날인 지난해 3월 이후 1년 6개월 만에 정상화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운전을 하면서 화상회의를 한 주 상원의원을 향해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심지어 자신이 운전 중이라는 것을 들키지 않기 위해 꼼수까지 부렸습니다. 오하이오주 상원 예산관리위원회의 온라인 화상회의. 얼핏 보면 의원들 모두 각자 자택에 있는 듯 딱히 이상한 점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오른쪽 가운데 화면에 보이는 사람이 이상합니다. 어깨에는 안전벨트가 둘러져 있고 시선도 주변을 자꾸 살피는 듯 보입니다. 운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의원은 심지어 자신이 운전 중이라는 사실을 숨기려고 집안처럼 보이는 배경을 자신의 뒤에 깔아놓기까지 했습니다. 회의는 공영방송을 통해 주 저녁에 방송됐습니다. 논란을 일으킨 의원은 공화당 소속 오하이오주 상원의원인 앤드류 브레너인데 정작 자신은 화상을 쳐다보지 않았으며 위험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변명했습니다. 그런데 하필 이날은 오하이오주 의회가 운전 중 문자와 영상통화 등을 하는 위험운전에 대한 가중처벌 법안을 상정한 날이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전형적인 내로남불 행위를 일제히 보도하며 브레너 상원의원을 전국구 스타로 끌어올렸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의 여파로 다른 분위기의 마더스 데이가 준비되고 있는데요. 미 전국에서 1천만 명의 어머니가 집에서 보낸다고 합니다. 최근 쇼핑 전문 사이트 탑캐시백에서 마더스 데이 선물에 관한 설문조사를 했는데 올해 마더스 데이 선물을 준비한 자녀는 76%라고 합니다. 올해 마더스 데이 선물 버짓은 평균 $120로 작년 $97에 비해 조금 올라갔습니다. 어머니가 원하는 선물과 자녀들이 준비한 선물에서는 온도 차이가 조금 있었는데요. 어머니를 위해 준비한 선물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꽃이 45%, 카드와 같은 고마움의 표현 36%, 기프트카드 28%, 전화 안부가 23%로 조사됐습니다. 반대로 어머니들이 받고 싶어하는 선물은 자녀들이 대신해주는 집 청소 34%, 고생하고 있다는 인정과 표현 30%, 청소를 비롯한 평소 어머니의 업무를 쉬게 해주는 것 30%, 배달음식 26%로 나왔습니다. 어머니가 받고 싶어하지 않는 선물로는 세계에서 가장 멋진 엄마 등의 글귀가 적힌 머그잔과 지속해서 물을 줘야 하는 꽃 덤불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로나로 인해 지쳐있는 어머니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산후조리 관리로 유명한 한 기관에서 어머니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중 압도적인 대답은 하룻밤을 혼자 보내고 싶다입니다. 재충전의 의미인데요. 실제로 적지 않은 어머니들이 호텔 등에서 홀로 밤을 보내며 자유를 느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어머니들은 감사의 한마디를 듣고 싶어 합니다. 평소 어머니들이 하는 일들에 대해 자녀들은 당연시 하는데 이날 하루만큼이라도 노고를 알아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어머니의 정신건강에 신경을 써줘야 합니다. 어머니들은 한 시간이라도 더 수면하고 짧은 명상이나 휴식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과연 자녀들은 평소 어머니의 건강에 대해 얼마나 생각하고 있을까요? 네 번째는 평소 어머니의 업무를 도와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빨래나 설거지, 청소 등 매일 해야 하는 집안일들을 거들어주는 것이 어머니를 위한 일입니다. 코로나의 여파로 바뀌어가고 있는 마더스데이 풍경. 이번 주말 어머니를 위해 흔한 꽃보다는 집안일을 하나라도 더 덜어주는 것이 어머니에게는 더 큰 선물이지 않을까요? LAC 조달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한인 기업 상공인들에게 기회와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세미나가 LA 총영사관 주최로 열립니다. 이번 세미나에는 LAC 공공사업과 경제개발부 등 각 부서 매니저들과 LA 수도전력국, LA 공항공사의 조달 분야에 근무하는 한인 전문가들이 직접 나와 조달 시장 진출을 위한 여러 정보들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세미나는 영어로 2시간 동안 진행되며 LA 총영사관 공관 세소식 게시판 링크를 통해 무료로 참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LA 총영사관이 주최하고 비영리 경제기관인 페이스가 주관하며 LAC와 LA 공항공사, LA 수도전력국이 후원합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는 시청자들의 의견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